자, 우리가 1회 모의고사를 한번 봐봤어요, 여러분. 그동안 방학 동안 열심히 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얼마만큼 유형이 좀 익숙해졌냐. 그래서 이게 원래는 400제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500제로 이제 N제로 바뀌었고, 우리가 같이 할 문항이 25회 모의고사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교재입니다. 일단 제가 딱 봤을 때, 여러분 이제 1월 달에 되게 열심히 불태우겠다라고 이제 와, 우르르 뭐 이랬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2월 달이에요. 어떠세요? 많은 걸 공부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지금 빨리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유형에 대한 익숙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업을 할 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때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나는 이 유형별을 풀 때는 어떤 식으로 내가 풀어야겠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죠. 주제와 요지와 그다음에 제목 있잖아, 얘들아. 요런 문제는 듣기 평가를 할때 푸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푸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에서는 감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되는 게 소재다. 그 다음에 이 소재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표시하세요. 그리고 답으로 연결하실 때는 소거하세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읽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간으로 딱 따지면 이런 문제는 몇초 안에 푸셔야 되냐면 90초 컷이에요. 무조건 90초 컷. 이 안에 끝내셔야 돼요. 거기다가 요지 같은 경우는 한글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 한글로 나와 있는 요지 같은 경우는 한글 보기 보고 올라가셔서 푸는 게 용이할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 중에 어법 같은 경우 있죠. 어법은 우리가 방학 동안에 해왔던 개념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법은 개념을 다시 한번더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를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밑줄 어휘 또는 밑줄 어법 같은 경우는 밑줄어법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를 체크하면서 얘가 정말로 맞는 구조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보통 출제되는 개념이 병렬 구조. 동사 쓸까요? 준동사 쓸까요? 그 다음에 관계사 파트.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일치 파트. 그 다음에 형용사 쓸까요? 부사 쓸까요? 여기서 출제돼요. 그 중에서도 나는 이 용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준동사는 매번 나왔어. 투부정사나, 그 다음에 동명사나, 그 다음에 분사 있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잖아.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푸시고, 어법은 오답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개념을 빨리 체크해서 그 개념과 연관된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문 속에서 읽어주는 거. 그래서 눈으로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직까지 수능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어법으로 나왔을 때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계대명사 후즈가 있는 파트와 이게 22년도 6평에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강조구문. 활용했던 강조구문 활용해가지고 밑줄 치고 됐을 쓸래, 왔을 쓸래 하는 파트 조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도치구문. 19년도에 나왔지만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후즈하고 강조구문과 도치구문은 올해 한번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빈칸 추론 여러분들 보잖아요. 빈칸 추론은 우리가 오라클에서 공부했었던 것처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 읽고 나서 단서를 찾았죠. 그리고 이 아이도 마무리하실 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소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 제거하시고 틀린 정보 제거하시고 이런 것들을 소거해서 빈칸 추론의 답을 많이 맞추셔야 돼요. 4개 중에 3개 정도는 맞출 수 있게끔 연습이 되면 바람직해요. 그다음에 이제 글의 흐름상 어색한 거, 그다음에 밑줄 어휘 이런 거 전부 다 똑같이 풀수 있는데 주제를 찾아서 주제와 어긋나거나 또는 언급되지 않은 키워드가 있는 부분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흐름 어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니 문제지만 사실 비기출 문제라서 순서하고 문삽도 훈련하기 좋아요. 그 다음에 순서 같은 경우는 붕어빵 전략 알려드렸죠. 재진술되고 역접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문삽 같은 경우는 연결사 있는지 없는지, 대명사 있는지 없는지, 지시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어법적으로 뭐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비교 구문이 나왔다. 그러면 앞에 비교급이 있어야 older 이런 거쓸수 있다는 거. 부정어가 나와야지 우리가 그 뒤에 noer 같은 거쓸수 있다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항상 활용이 되고 응용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약문 같은 경우는 시간을 줄여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된 부분을 먼저 읽고 보기 보시고 그다음에 본문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정보를 섹션을 전부 다 읽는 게 아니라 찾아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본인의 이런 노하우가 있어야 돼. 그렇게 읽고 이걸 갖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쓸수 있을 때 그때그때 문제마다 달라지는 소재, 문제마다 달라지는 유형에 대처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에 대한 오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어떤 과정으로 오답을 갖는지 내 과정이 복기가 되어야 돼. 머릿속에 있어야 돼. 과정으로 내가 이러한 오답으로 갔다. 요거 체크하시고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이 되어서 내가 정답으로 가야겠다. 요게 머릿속에 꼭 있어야 돼. 이거 없이 그냥 단어 몇개 체크하고 그다음에 구문 몇개 체크하고 아싸 오답 다 했다.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시간은 정확한 방향으로 문제 푸는 것을 훈련을 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하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면 점수에 연연하게 돼요. 점수에 연연하게 되면 문제만 의미 없이 풀게 돼요. 문제만 의미 없이 풀면 늘어나는 실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앉아서 문제만 풀고 채점을 했다는 자기 위안밖에 없어요. 공부는 머리로 하고 의식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문제 풀고 채점하고 문제 풀고 채점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노동입니다. 노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방법을 터득했으면 적용을 스스로 해야 된다. 이 적용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따다닥 튀어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서 같은 경우나 문사 같은 경우는 1분 30초가 아니라 2분 정도의 시간을 들이셔도 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처음에는 순서가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정보가 언제 나와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세요. 일반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그 개념에 대한 예시를 얘기한다. 어떤 문제점을 얘기했다.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전략. 이런 것이 스토리텔링으로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나도 그렇게 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답이 만약에 딱 붙을 때가 있죠. 아, 나는 4번인가 5번인가 이게 헷갈려. 무조건 C는 시작인 거 알겠는데 B가 먼저 나와야 될까? A가 먼저 나올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확률 통계 풀듯이 이렇게 했을 때의 내용 전개와 그 다음에 밑으로 갔을 때의 내용 전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고 어떤 게 저기 위에 있는 공식과 맞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안 틀려요.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들이 딱 주어졌을 때, 아, 나이 지문을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망해야겠다, 틀려야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기출이 일단은 필요해요.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결사가 나왔느냐, 역접이냐, 예시냐. 그 다음에 연결사가 없다면 어떠한 단어나 또는 어떠한 내용이 본문 속에서 단서를 주느냐. 이 단서를 잘 봐야 돼요. 가장 어려운 게 재진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장소에서 철수했다. 철수했다라는 정보가 그 다음에는 명사로 absence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건 부재잖아. 그럼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재진술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야지 문사은 잘풀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릿속으로 항상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하필 그 자리여야 되느냐? 다른 건안 되냐? 3번하고 4번이 만약에 고민이다. 3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논지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4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뭐가 어디가 어색해서 답은 3번일 수밖에 없을까? 그걸 본인이 스스로가 납득이 돼야 돼요. 납득하지 못하는 정보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그 문제를 복사한 다음에 어디에다 담아두세요. 담아두고 나중에 9월 학평 전에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실력이 쌓여 있어서 이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색하다 어색하지 않다라는 걸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보기하고 그다음 보기 사이에 전부 다 등호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근데 여기 좀 뭔가 생뚱맞네. 그럼 여기 부분이 어색하네.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앞뒤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등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하면 1등급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완벽한 루트, 경로 이런 건 없어요. A에서 B까지 가는 길은 엄청나게 다양해요.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가고, 저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무조건 시행착오 겪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낯선 문제로 일단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회마다 숙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문받아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받아서 문제를 풀어서 해결할 거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16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 현장 친구들은 8회죠. 8회 안에 500제를 다 커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구문과 그 다음에 단어, 부가 자료들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에 있어서 우리가 오라클에서 공부했었던 기출, 그 다음에 기출 코드로 적용하는 비연계, 그 다음 비기출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시간 안에 문제풀이를 훈련하게 되면 3월달, 6월달, 9월달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될 거고 11월 수능의 그날에도 제대로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타 과목을 열심히 용을 써서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1회부터 3회까지 매번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 현장 친구들은 나는 뭐 때문에 이걸 꼭 질문해야겠다라는 걸 표시를 하셔서 우리가 좀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되어야 이 수업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